자, 봐봐. 지금 정부에서 4월 9일날 학교에서 중3하고 고3을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저거 뉴스 봤거든. 니네도 4월 9일 맞아?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면 이거 학교 안 가는 거지. 신문 기사 보니까 그 학교에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뭐 온라인이 뭐 제대로 되겠냐라는 걱정이 많은데 이 TCC에 지금 내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애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발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제 진짜 속마음인데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계약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도 솔직하게 그냥 너희들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좀내 진짜 원하는 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모르겠다. 밑에 뭐라고 댓글 달리는지. 아,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거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라 공교육 선생님들은.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지 먼저 얘기할까?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거든. 그거를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이런 얘기 못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교육 선생님이니까. TCC 제목이 뭐야? 인생은 영화처럼이잖아. 고1 때 담임 선생님. 내가 그 얘기 해줄 테니까 나는 사교육 선생님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거야. 공교육 선생님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신 거야. 내가 내 얘기 한번 해볼게. 진짜 니네가 4월 9일 온라인 개학하는 거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교를 니네 학생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니네 진심. 얘기 한번 해볼게. 어느 날. 늘 모든 일은 어느 날 발생돼. 어느 날. 선생님이 어른이 된 어느 날. 선생님이 어느 날이죠, 어느 날. 감동이 벅차오른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아. 근데 내가 어른이 됐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반말. 반말을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너 김재형? 이러는 거지. 생각해봐. 어른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전화 속에 있는 사람이, 어이, 김재형? 이런단 말이지. 내가 딱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너 죽을래? 너 누구야? 이 말을 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너 김재형? 이러는데 그 목소리에 그 반말 속에 사랑이 약간 좀 담겨 있는 선생님의 기억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고1로 내가 고1이던 시절에 그 봄에 요즘 같은 봄날이었는데, 내가 딱, 고1이 되는데, 고1 딱 이제 교실에 애들이 막다 앉아있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누굴까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셔. 아, 이제 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구나. 이러는 거지.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딱 가져오셔서,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씩 됐었거든. 근데 60명씩 됐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위에서 뭐김 씨부터 이렇게 기읍 가나다 순으로 이제 출석을 부르는데 뭐 부르면서 누구 뭐 누구 이제 나는 김재형이니까 킹콩이 아니고 김킹콩이 아니잖아 김재형이니까 누구 그러는데 김재형 이랬어 내가
네, 이렇게 일어났는데 고1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재영 이러는데 네. 네.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영어 잘한다는 김재영이야? 이러는데. 애들 앞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하지 뭐 그렇게 잘한다는 김재영이야? 막 이런 그런 건 아니었거든. 고1 봄이었어. 근데 그때 기분이 좋았다. 아, 그게 1번이었는데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은 이진홍 선생님이었는데 나 이거 본명을 밝힌다고 밝혀도 된다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직도 내가 무슨 영상만 찍으면 그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번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는 일본에 있는 영어 책을 그대로 베낀 두 권의 책이 있었어. 그 두 권의 책이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 책이었지. 그 당시에 성문 종합영어라는 책이랑 그 다음에 맨투맨이라는 책. 니넨 모르지. 너 성문 종합영어 알아? 맨투맨 이런 거 들어봤어? 그 두 권의 책이 수학의 정석처럼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 샀었어.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혜성처럼 등장한 책이 있었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책. 이 책은 출판사가 교학사에서 나온 출판사 책이었는데 교학사에서 나온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일본 책을 그대로 베낀 성문 종합 영어와 맨투맨이라는 이 두 권의 일본 책 번역본 같은 그 책을 다 착사를 내면서 1위에 올라간 책이었어. 그 당시 서점에서. 근데 이 책은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일본 책을 베낀 책이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쓴 책이라는 소문이었어, 그 당시. 근데 이 책이 너무 잘 쓰인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그 당시 누구였냐면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이진홍이라는 사람이 저자였어. 뭐 느끼겠지만 아직 좀 말하긴 그렇고. 근데 이 스텝 바이 스텝에 그 교학사 이 스텝 바이 스텝의 저자가 이진홍인데 그 이진홍이 서울 이진홍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이진홍 선생님인데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왔어. 많이 생각했지.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스텝 바이 스텝이겠어? 이진홍 선생님이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학교 부교재가 교학사 스텝 바이 스텝이래. 그래서 난 생각했었지. 아, 자기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거 쓰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EBS에서 영어를 강의를 하신대. 그래서 그 당시 EBS에 영어를 강의하신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봤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와 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 오! 전설의 저자. 스텝 바이 스텝 저자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네.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처음 이렇게, 그럼 내가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 딱 왔는데, 저 엄청난 영어 실력자 이진홍 스텝 바이 스텝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인데, 나한테 네가 그렇게 영어 잘한다는 김재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학교 선생님들은 아낌없이 다 준다야. 내가 사교육 선생님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남이 학교 선생님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터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잘해. 무조건 잘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정말 그래.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 그랬는데
선생님은 알다시피 운동을 했었잖아. 운동을 하다 그만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 이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좀 있었어. 학교에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가 딱 이제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에서 올라온 애들 다 만나고 나면 남자 고등학교는 약간 밀림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게. 근데 우리 학교에 폭력 서클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폭력 서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폭력 서클 같은 경우에 그 학교에서 걔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싸운 건 아닌데 그냥 그 좀 나쁜 애들, 나는 공부하는 애들인데 나쁜 애들이 학교에서 막 혼나는데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내 이름이 나온 거지.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 불려간 거야.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혼날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 이진홍 선생님이 그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얘 그런 애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학교에서 양아치가처럼 노는 애들 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왜 불려갔는지도 알았었어. 왜냐면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내가 학교 짱이라는 걸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걸 아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거 아시고 계셨겠지.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 책임질 테니까 얘 그런 애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빼고. 그랬던 이진홍 선생님인데 다시 어느 날 선생님이 어른이 된 날 내가 지금 이 얘기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되게 꾹 눌러 참고 하는 겁니다. 약간 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건데 어른이 된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야 김재영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원 강사였는데 뭐 메가스터디 같은 대단한 이런 사이트에 계약을 한 온라인 강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에서 그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케이블 방송에서 그런 방송 강의를 하는 강사였는데 거기를 통해서 내 연락처를 알았다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야 김재영 바로 이제 그 이진홍 선생님인지 알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받은 건데 저 선생님이 너 내일 송파에 오주 중학교로 와라 이러는 거야. 그 전원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야 임마 너 그 케이블 방송에서 강의하는 거 다 봤어 있어 임마 너 어제 무슨 내용 했지? 이러면서 내 강의를 다 보신 거지. 거장 이진홍 선생님 앞에서 내가 강의했다라는 느낌을 그제서야 받고 나는 완전 깨갱이 된 거고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 오래니까 내가 바로 뛰어갔지. 다음날 송파의 오주중학교에 교장실로 갔고 교장 선생님이 되어 계셨는데 거기서 이 선생님이 이진홍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영아 근데 어른이 돼서 그렇게 재영아 이렇게 해주니까 좀 약간 눈물 나더라고. 이게 내가 고등학생이 된 것 같고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 같은데 재영아 내가 다음 주에 퇴임한다. 네가 좀 보고 싶었다 하시면서 집 주소를 써주시면서 그 자기 집으로 내일 트럭을 한 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 트럭을.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트럭을 선생님 무슨 일이신데요?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럼 트럭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트럭을 몰고 갔어. 분당 여기 정자동에 있는
여기가 분당이잖아. 갔는데 본인 서재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을 학원 강사처럼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적은 월급으로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 이진홍 선생님이 공교육에 계시면서 평생 자기가 이 명저자 스텝 바이 스텝 이거를 쓰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신 평생의 책 있잖아, 책. 자기 집에 이게 니은자로 돼 있는 벽 전체에 있는 책 있잖아. 그 책을 나한테 주신다고. 트럭을 가져오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좀 나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 중에 네가 영어 제일 낫다 임마 이러시는 건데 그 얘기는 아마 이진홍 선생님이 진짜 자기신의 제자 중에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문득 퇴임하실 때쯤 케이블 방송에서 제자인 내가 영어 강의하는 걸 보셨겠지. 근데 그걸 보시고 공교육 선생님들은 안정적인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지만 내 제자 저 녀석이 학원 강사 저것도 그렇게 별볼일 없는 케이블 방송 이름도 없는 거기서 강의하는 걸 보고 저 녀석한테 뭔가 내가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겠지. 그러셔서 자신의 모든 거 아니야 모든 거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들기 했던 수많은 그 책들 다 가져가라 이제 너 이거 너 가져가라 그 하시면서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격려를 해주셨지. 그때 그 책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트럭에 이렇게 실는데 트럭에 실는데 그 실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으로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울었지. 선생님의 모든 건데 자기는 이제 필요 없으시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진홍 선생님한테 스텝 바이 스텝 같은 책을 제가 꼭 만들게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온 책이 지금 우리 메가스타에서 하고 있는 19 플러스 9 버티칼 리딩 구문킹 어퍼킹 우리 선생님이 다 주신 거지. 나는 그래서 공교육 선생님들한테 대단한 어떤 사랑 다 주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나한테는 있어. 여기서 내가 학원 강사가 되고 나서 들은 아주 짧은 얘기를 내가 해나를 해줄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왜 내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좀 도와주고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봐라. 왜 얘기가 됐는지 좀 이해가 될 거야. 학원 강사가 됐는데 우리 학원 강사들은 학교에 계시다가 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이 꽤 계신다고. 근데 거기서 어떤 선생 그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좀 밝히긴 좀 그런데 그 선생님이 A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학교에 계시다가 학원에 나오신 그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이랑 커피를 마시는데 이 선생님하고 이 남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하고 이제 학원 수업하기 전에 대치동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이 아 이때 이제 커피 마실 때도 봄이었는데. 그 지금처럼 이 봄에 막 옆에 벚꽃 피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학교에 있었을 때 B라는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하고 나눴던 대화를 학원 강사인 나한테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두 분이 이제 학교에서 뭐 소풍인가 무슨 소풍이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 그막 어디 막 버스 타고 반 전체가 가서 뭐 해가지고 오고 갔는데 근데 봄에 그때 봄이었는데 두 분이서 버스 맨 앞에 타서
버스 맨 앞에 타고 이제 뒤에 학생들이 타고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봄에 어디를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애들이 막 뒤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떠드니까 나랑 커피 마시는 이분이 학교에 계실 때 이분이 옆에 계신 자신의 선배 B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아니 저 녀석들은 밖에 저렇게 꽃이 좋고 봄이래서 저렇게 꽃이 좋고 봄에 꽃 피는 게 저렇게 좋은데 그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시끄럽게 구네 라고 얘기했더니 이 B분이 A에게 했었던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봄이기 때문에 밖에 봄꽃이 좋은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미 봄이 지나서 여름, 가을, 이미 겨울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봄을 보면 좋은데 우리 학생들은 봄이 좋은 줄 모르는 건 자기네가 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분이 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대. 그러면서 이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평생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계셨었는지를 자기 느낄 수가 있었대. 그러면서 봄에 있는 그 당시 나랑 커피 마실 때그 봄에 있는 꽃을 보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봄만 되면 그 꽃을 보면 공교육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애들 지금도. 근데 이 분이나 나한테 자신의 모든 걸다 주신 이진홍 선생님이나. 다 공교육 선생님들이잖아. 내가 경험한 게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고 온라인으로 계약한다고 하니까 신문 밑에 기사를 보니까 밑에 댓글에 안 좋은 얘기 많더라고.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지만 나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공교육 선생님들이 온라인 계약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안 좋게 얘기해 주는 댓글에 비공감에 이렇게 클릭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글 밑에 우리는 선생님들하고 정말 잘 지내요. 온라인 계약해도 우리가 엄청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너무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생이 너희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근데 그 마음을 알긴 좀 힘들겠지. 왜냐면 니네가 아직 봄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니네가 알아. 그때 알아. 아,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었구나. 나는 그 나이 되니까 알겠더라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공교육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니? 쪽팔리게.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지. 지금까지 한내 이야기에 저거는 킹콩 너만 하는 헛소리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렇게 알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얘기 속에 뭔가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다 똑같잖아.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학생이 오히려 담임 선생님 도와주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열심히 가는 게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바지. 요즘 이제 좀 이제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진홍 선생님 이제 내 핸드폰 번호 아시니까 전화해서 가끔 메가스타들 시청하시고 이 쉐이키 너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아직까지 하지. 인생 참 영화 같지 않냐? 전국에 있는 우리 메가스타디 학생들이 자기가 자신의 본분을 본인이 봄이니까 봄꽃을 못 보는 거 내가 너무 잘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서 이 위기를 이제 화이팅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주의 TCC.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저. 킹콩. 야, 오랜만이다. 야, 제 번호를 바꿔가지고. 오랜만이다. 요즘 뭐 하냐? 선생님, 사랑합니다. 요즘 뭐 하냐고, 임마. 그 영어 강의합니다. 요즘 저기 광고지에 이름이 별로 없던데. 명인 학원 안 하나? 예, 거긴 그만두고요. 아, 그렇구나. 어디론가? 메가스타디 온라인만 많이 합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저기 뭐야? 대면 강의는 안 하냐? 그 코로나 때문에. 아니. 지금 메가 박스 한다고? 아, 메가박스 말고요. 메가스타디. 아, 메가 스타디. 옛날에 제 강의 많이 봐주셨었잖아요. 몰라. 그렇지. 생각이 안 나네. 그랬구나. 요즘 이렇게 네. 광고지 이름이 없길래 이 사람 어디 갔나 이러고 생각했지. 근데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바로 아셨어요? 그거야 네 목소리가 나한테, 응? 네 목소리가 나한테 아주 딱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정자동 살고 계시죠, 선생님? 그래, 그때 그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왜? 제가 사가지고 가려고요. 오늘? 아, 오늘은 안 되는지 며칠 있다 약속 잡고 가요. 그러지 마라. 요즘. 저번에 고기 주시면 자꾸 딴 사람 주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거기 보내봐. 내가 먹긴 하지. 근데 네, 미국 계셔가지고 막딴 사람이 받고 그러셨잖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네. 지금 현재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는 건데 심리적 거리야.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그냥 오고 뭐 사가지고 오겠다는 마음은 접어두고 네. 사서 오겠다는 물건만 보내.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주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그책 제가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무슨 책? 선생님 퇴임하실 때저 트럭 가져가서 책다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래. 그랬지. 그거 괜찮은가? 아유, 그럼요. 유용해?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눈에 제가 책값을 그래서 계속 갚는 거예요, 고기로, 선생님. 아니, 너네 영어과, 네. 학원 영어과 강사 가운데 네가 그래도 자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축에 들겠다? 아유, 그럼요. 그렇지. 그 책은 보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 네. 그렇구나. 제가 그럼 물건만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물건. 너 어디, 집은 어디 사냐? 아직도 저기 사냐? 저기, 엄마 아파트 근방? 예, 도곡동 살아요. 도곡동. 네. 야, 요즘도 골프 치러 나가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심해라.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뭐 킹콩이라고 뭐 나한테 우한 뭐 배렴, 너 얼마 킹콩한테 못 당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조심조심해서 잘하고 그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야, 그말 들으니까 소름이 쫙 돋는데. 아니, 남자가 남자를 아. 사랑하면 이거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이거는 게이지. 아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고, 그래, 잘 조심해라. 네, 선생님, 그래요. 네. 인증.